결국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야 시작할 건가요? 그때 가서 생존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기사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TIMG가 함께 준비한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바로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AI를 곱하세요. 디타임스 행사를 할 때 보면 사실 저희 패널도 패널이지만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 나오셔야 할 분이 꽤 많아서 늘 이렇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그 세션은 우리가 왜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근본을 봐야 되지 않냐? 좀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Back to Basic으로 패널 세션의 타이틀을 정해 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또 각자의 키워드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황재선 부사장님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올해부터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아마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고, 그 생성의 AI 서비스가 저는 내부적으로 디스커버리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에요. B2B 기업. 하나의 이제 SK가스나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등등 여러분들이 소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AI 전문 조직을 제가 끌고 있는데, 이미 생성 AI로 만든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 오픈한 게 5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한 10개 돼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자충우돌 하면서 만들고 있고, 또 만들면서 저희끼리 만들 수 없잖아요. 현업들하고 많은 동고동락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에서 실질적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결국 내년에 이제 준비한다라면은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사쟁이입니다. 인사쟁이 입장에서 그 AI가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그 기술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 생활을 한 30년을 했었고 그 전에 주로 야후라든가 뭐 구글, 뭐 카카오 같은 데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IT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들에서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AI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한 17년 정도 전에 구글 본사에서 실제 저희가 실제 일을 할 때 썼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몇만 명,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진 그런 직원을 가진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직원이 복리후생 제도를 알고 싶을 때 그냥 티켓 하나만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 다 해서 맥락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것들이 17년, 15년 전에 다 됐었던 것들인데, 그게 사실은 대단한 기술 때문에 그랬겠느냐. 15년 후에 지금 기술이 더 발달됐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걸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일단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특히 인사나 조직 관련된 건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것이 조직 안에서 데이터, 결국은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막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대량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경영진 위의 레벨인데, 그 위의 것은 아직 생성형 AI가 그리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가 바뀌지 않으면 밑에 있는 노력들이 사실은 바틀넥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문제, 조직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 생성의 AI를 완벽하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학장님의 키워드는 NAS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NAS 뭔가요?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N은 natural transformation. natural이라고 하는 건 뭐 자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성, 인간 본성을 좀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트렌드 전망이라는 그 이 제목을 화두를 받으면은 늘 되게 곤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2025년을 전망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데 왜 자꾸 바뀐다 그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술은 변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거든요. 그
그리고 수렵채집계 잘 적응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진화된 거기에 진화된 마음과 몸을 가진 인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에이전트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저는 되게 오늘 이제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뭐 마스터 에이전트라는 말 많이 쓰셨는데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 본성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에게도 우리 일상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나 아니면 인간의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어떤 인간의 유능함을 높여주는 방식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과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물음은 뭐냐면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지? 이런 가치를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걸 원하지? 라고 하는 이 욕망의 문제, 개인의 어떤 가치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이 사회적 가치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natural transformation, AI transformation, 그리고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NAS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AI 기술이 왜 도입이 돼야 되나요? 도입되어야 하나요? 저희가 아까 보면 산업혁명 얘기했었잖아요. 그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기계화였죠. 저희 요즘에 건물 지을 때 보면은 대부분 일은 크레인이 하고 사람이 하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벽돌 날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 무거운 거는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그럼 지난 50년간 산업화는 육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해온, 그러면서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바꾼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제가 보는 AI의 도입 필요성은 이제 그게 지식노동의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럼 지식노동의 세상이 이제 초입이니까 오늘과 같은 트렌드도 얘기하고 막 논의하는데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거에 이제 여기 어떤 변곡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각이 다른데요. 네. 왜 레이 커트와일이 Singularity is Near 그 책을 썼을 때 한 20년 됐나요? 그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뭐 2045년에 뭐 특이점이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런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의 역사를 좀 공부를 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번 들어선 길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경로가 정해지면 그냥 그 길을 쭉 가고 우리가 인간이 욕망이 어떤 실현되는 그 일이 벌어지면은 다시 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MIT의 그 아스모글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AI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경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어떤 AI를 도입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으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 부분에 따르면은 AI가 하나는 그 랜덤 위너라고 하는 사이버네틱스의 어떤 경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도구로서의 AI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앨런 튜링의 계열의 인간을 닮은 어떤 이미테이션, 닮은 어떤 그 인공지능을 만들자고 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후자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후자를 탔으니까 범용 인공지능, 그 AGI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가야 될 방향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거기에 뛰어들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 중에 어떤 경우는 그거에 아직 한참 못 미쳤다라는 말씀도 있고 뭐 그게 ROI가 안 나온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결국 뭐 예를 들어 5년, 10년 가는 그 길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유일한 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쯤 이 포인트에서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가면 아마 대안적인 경로는 생각조차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되게 이런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업의 관점에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소한의 정보화가 만들어져 있죠. 회사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ERP, 뭐 라이트한 거든 헤비한 거든 안 쓰는 회사가 지금 존재하나요?
그 AI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냐면 기업의 그 존재 이유는 지속적 성장일 거예요. 물론 CEO들은 뭐 주가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매출을 높인다는 이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기업에 소속되어 계시니까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결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번 이건 눈여겨봐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서든데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 노동시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기업 시장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Back to Basic. 네, 계속. 그래서 사실 저기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들 하느냐 마느냐 보다 이제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AI 도입이 무엇을 해야, 왜 실패하죠? 제가 3년 전에 정확하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책을 썼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 책을 다시 6세 찍었는데 제 책을 다시 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키워드를 AI로 바꿔봤어요. 이게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그 말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 현장에서 그 맥락을 실행은 하고는 있으나 지금도 그 책 사서 네. AI로 바꾸면 된다. 그 속도의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때 맥락과 지금 생각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기업의 CEO는 본인이 느끼는 거에 필요성 없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그분들은 직접 일을 안 하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 전년도 매출하고 이번 년 매출하고 비교했을 때 빠진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 한마디면 밑에서 리포트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EO들은 필요성이 덜한 게 지금의 이제 첫 출발이 힘듦이고 그럼 이제 실무로 내려오면은 필요성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의 준비성. 아까 뭐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든 AI 리터러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까 우리 SH님 말씀하셨던 데이터의 준비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에서 허들이 있을 거고. 그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도 만들어보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이제 적용했는데 갑자기 멈춰요. 우리 일반 서비스와는 좀 다르겠죠. 일반 좀 견고한 시스템들하고는 AI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특히 생성형 AI는. 그러면은 이게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각심이 좀 더 빨간불이 더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초입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뭐 AC로 제가 지난 달에 오픈한 서비스는 CEO는 저게 뭐야 라고 하는데 우리 담당 매니저는 엄청 좋아하는 서비스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업 여전히 경영진들한테 아침마다 뉴스레터 드립니다. 우리 전날에 일간지에 실려있는 뉴스 한 1000개를 읽고 아침에 새벽 다시 출근해요. 5시에 출근해서 한 2시간 동안 막 읽고 그중에 한 100개 뽑고 그중에 30개 뽑아가지고 배치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너 이거 해 이러고 하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지속이 안 되겠다. 이거 AI로 생성 AI를 가지고 생성만 해도 누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잘할 것 같아서 잘 만들어 드렸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기시감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똑같은 게 제가 신입 사원 때 그때 이제 엑셀이 도입되고 파워포인트가 도입되고 뭐 이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전산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업에서 전산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그때 기시감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나왔던 것 같고 그게 지금 AI에서 또 나오는 그게 뭔가 계속 순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30년 전에 있는 자료들과 이걸 쭉 보면 뭐가 달라졌냐면 인풋과 아웃풋 형태가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다 손으로 쓰고 타이프 치고 이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그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정도인 것이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특히 전 다른 영역은 잘 모르지만 인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뭔가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아까 황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ERP를 쓰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화가 되고 더 진화가 되고 이런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더 뜯어보잖아요. 구글 같은 데는 이미 한 20년 전에 사람의 퇴사 예측을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팀이 8,000명인데 8,000명 중에 고성과자가 2,000명 고성과자 중에서 또 한 25%인 미래에도 일을 잘할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들 한 500명. 그럼 그 안에서 그 500명 중에 누가 6개월 안에 퇴사할 거라는 것이 예측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죠. 내부 임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신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물론 틀릴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다. AI도 있고 예측 시스템을 구글에서 빌려왔어요. 빌려오면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거기다 넣으면 이 예측된 데이터를
난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 잘한다고 해서 급여를 남들보다 두 배 더 많이 받나요? 또는 20% 더 많이 받나요? 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승진 한번 하면 다음번에 C 한번 깔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데이터는 그 자체가 데이터가 아니라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좋은 시점에 넣어봤자 garbage in, garbage out인 거죠. 저는 그게 AI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우리가 도입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데, 여러분들 그 회사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종이로 돌아다닌다든가 데이터가 클린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전산화와 자동화를 거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가 효과를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효과는 이 앞단에는 조금 이만큼 속도가 날지 모르지만 뒤는 똑같은 프로세스가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당분간 아마 한 5년 동안은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빨리 우리가 경각심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두고서도 못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클린한 회사와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고 인간 본성 관점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까 그 몇몇 분들이 이제 퍼스널리제이션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줄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어떤 예측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알고리즘을 그 AI가 계속해서 그 도메인에 쓰여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성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거를 벗어나는 걸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장을 어떤 의미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엄청 잘 쓴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간지향력이 좀 사실 떨어지거든요. 예전엔 길 잘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길 찾아가는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술 먹고 잘 찾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에센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을 AI에게 양도하는 순간 더 빨리 나오고 뭔가 더 많은 거를 서치해서 나오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양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도구가 없이 우리가 아마존에 뚝 떨어지면 우리는 더 멍청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역설을 어떻게 그러면 도구로 활용하면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도 퇴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역량을 더 종합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이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얼마 전에 오픈한 팀즈 기반의 챗봇이에요. 근데 무엇을 일단 1차로 담아봤냐면 회사의 규정을 담아봤죠. 근데 규정을 담는데 HR 조직이 첫 번째 반대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나요? 첫 번째는 내부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팀즈는 어찌되었거나 보안성을 가지고 합니다.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우리 회사 규정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규정집을 다 읽을 직원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발로 치면은 기술 부채처럼. 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AI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작전을 짰죠. 이걸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생성의 AI랑 잘 대화를 규정을 올려놓고 하다 보면 규정의 허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모델이 저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했냐면 규정을 보고 규정만으로도 질문을 하는 생성의 AI와 그걸 학습한 거에 답변을 하는 AI와 이거에 그 오류가 있는지를 잡아내는 것들을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사람이 검증하세요라고 하면 검증이 안 되는데요. 이 규정집 하나를 가지고 질문을 한 600개 만들었거든요. 그럼 사람이 낼 법한 게 다 나오죠. 그리고 걔가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규정 바꿔야겠네? 바꾸고. 그거를 어떤 작업으로 했는지 엑셀 기반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그제서야 신뢰를 얻는 거죠.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저희 밑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2회차 쓴다길래 그전에는 HR이 전화해서 물어봤겠죠. 저는 이제 요 체포세에다가 육아휴직 2회를 쓸 수 있냐, 얼마만큼 쓸 수 있냐, 이렇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쌓여감을 해가지고, 아까 데이터, 차 교수님 세션에도 잠깐 설명이 됐지만은 데이터 또한, 그런 비정형의 데이터 또한 이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충분히 가속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HR은 이제 설득이 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정식 오픈하면서 제일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목말라 했던 거는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직도를 열고 팀의 막내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 어떤가요? 물어보거나 또는 이제 옆에 돌아보면은 가장 해박할 것 같은 팀 동료한테 물어보죠. 근데 잘못된 지식이 전달되기도 하고 옛날 규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뉴스 클리핑이라든지 지금 말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좋은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도 뭐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전트가 나오면 액션 모델이 되겠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AI 팀원 만드는 거거든요. 마리어로 에이전트지 우리 조직으로 치면 각 팀에 AI 팀원을 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팀원이 얼마 월급 받는 팀원일까? 최저시급 한 200만 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만 하면 아니면은 정말 한 달에 뭐 1000만 원, 5000만 원, 1억까지도 줘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어려운 일을 하면 그러면은 팀마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정의가 될 거거든요. 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하는 건데 조직에 따라 속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 반복적이고 좀 맥락을 이해해서 처리할 수 있거나 생성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의 사례의 한두 가지만 전파가 되면 유사한 것들은 금방 퍼지더라고요. 아, 그 답답한 그 프로세스 바뀌 전 프로세스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얘기 그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그 영역은 AI가 잘하는 영역이 훨씬 못 미치는 지금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레디니스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을 AI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할 게 많은데 아직 우리는 규정 같은 거를 지금 AI로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97년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97년이니까 정확히 27년 전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더 많은데 우린 그거를 AI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HR에서 해야 될 데이터 작업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인사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모든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사라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발자취가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게 다 종이로 남아있거나 누구의 암묵지로 남아있거나 인사는 감으로 하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까지 못 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AI 기술이 못해서 못 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이 위에 있는 임원들이나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아직까지 일하는 태도가 AI를 받아들이거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러한 논의들이 기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 앞서 나간 조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혹시 그런 이러한 논의가를 홍대선 부장님은 이러한 논의 또는 이러한 문제 제기들 경험하셨나요? 논의를 가기에는 좀 아직은 고차원의 저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저희는 프랙티컬하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데이터 얘기 당연히 필요할 거고 제일 첫 번째가 기존의 레거시의 정보화죠. 그게 이제 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ERP 프로젝트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준 정보가 틀어졌어요. 데이터를 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기업에서 기본적인 IT 백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AI로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데이터 정교화가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P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야 올해 1분기 매출 분포와 작년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를 기업 내에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그 정보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본에 대한 정비가 어떤 형태든지 필요하다. 제가 DT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첫 단계가 백본 정리하는 게 먼저였어요. 백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 DX 얘기할 수 있고 뭐 AI를 좀 더 늘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가면서 AI를 담아내는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 암묵지로 있는 업무들도 있겠지만 형식지에 담아내서 기본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그게 SaaS를 쓰던 또는 우리 내부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SI를 통해서 회사 업무에 맞는 프로세스가 담긴 시스템을 만들든 그런 게 있거나 또는 그것도 아니면 뭐 엑셀의 폼이든 오피스의 폼이든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약간은 디지털화되어 있어야 가능한 이제 출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도대체 진정한 자동화는 무엇인가? 결국 이 AI 변혁, AI 전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2025년은 어떤 기업 환경에서 변화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 생성의 AI 쪽에서는 분명 뭐 저희는 이미 오픈을 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방향성이 좀 명확해지는 게 25년에인 것 같아요. 여러 사례들이 있을 건데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아웃소싱을 쓰고 있는 분야는 내년이면 다 바뀔 것 같아요. 도전이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은 내부의 비용 효율을 할 거냐,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냐는 것들은 아무래도 자본력이 좀 있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몇 년간 해왔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이식을 하면서 출발하는 한 해가 되면서 내년 연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챗봇 20년 전에도 나왔다고 하시면 챗봇의 생산성이 나오겠죠. 몇 명의 인건비 내지는 효율한 이제 몇 시간이 절약됐습니다라는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25년을 좀 보면 저는 오늘 이제 핵심이 내년의 전망이니까 그 실행에 23년도 준비를 했고 23년도 오픈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25년도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 AI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우리 몸에 좀 더 가까이 올 것 같다. 좀 더 일반 우리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 쓸 수 있는 레벨로 많이 다가올 것 같다는 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망할 회사가 이 AI 잘 쓰면 흥하고 흥할 회사가 망할 거냐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은 역시나 저는 업의 본질에 강한 회사가 당분간은 AI와 상관없이 AI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좀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 아마도 제가 보는 생산성을 올리는 정도 근데 그게 결국은 위에 버틀넥에 의해서 큰 임팩트를 많이 못 올리는 정도가 내년까지는 아직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직의 리더십이 바뀌고 조직의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제한적인 범위 내에 활용이 될 것 같다. 여러분도 인간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보니까 저는 뭐 내년 전망은 잘 모르겠고요. 그 오히려 긴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과 AI와 인터랙션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두 주체가 있고 두 주체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인간 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이 가장 큰 상대 가장 성공한 AI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세 분이 이렇게 너무 다양한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